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게도니아 전도 중에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전도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전도는 그 여행의 기록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가면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없으면 뭐 강가라든지 장터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찾아간 도시들은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라고 보아도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회당에서 혹은 아우다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로 회당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믿고요, 이방인들이 믿는데, 그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은 몇 종류의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입교한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적었고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나 율법까지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도행전에서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드물게 유대인에게 동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는 정도까지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주로 당국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 그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습니다. 그러면 또 방해와 박해가 일어납니다.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또 떠납니다. 전하고 방해당하고 고발당하고 또 떠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고난이 연속되면서도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일행의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설교는 재미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재미있을 줄로 기대하면 오해입니다. 설교는 재미없는 거고요. 설교가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면,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사도행전 설교를 듣고 바울의 전도를 따라가면서, 아, 이거 참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여러분은 그 현장에 서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한 번 더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들은데 방해가 있죠, 박해가 있죠, 거짓 고발이 있지요, 그래서 두들겨 맞지요, 그러면서 또 가지요, 또 가지요, 고난당하고 고발당하고 맞고 갇히고 쫓겨나고.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의 선구자들이 걸었던 이 길을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들의 열심과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어서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한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구원시켰던 그들의 발자취를, 그들의 고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순종해야 정말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 재미없으면 제가 연락을 해볼게요. 바울한테 좀 빨리빨리 가시라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도와 베레아 전도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 로마 제국의 마게도니아 속주의 주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게도니아는 지역이고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속주,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그 속주의 주도가 데살로니카입니다. 그 당시로는 인구 4만에서 6만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해서 인구 100만이 넘는 그리스 두 번째 대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이 길을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바로 이 길이 로마가 뚫은 마게도니아의 횡단도로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카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거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여 빌립보 관리들에게 붙들렸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림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데살로니카로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지치고 매맞고 아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이 길이 3일 길 이상을 걸어왔을 걸로 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데살로니카에 온 겁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적어도 3주 이상 그곳에 머물면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했고 뜻을 풀어주었고 증언했고 선포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들입니다. 첫째는 2절에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강론하다는 말은 토의하다, 토론하다,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구약의 얘기들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뜻을 풀어입니다. 뜻을 풀다는 이 단어는 열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사람 앞에 무언가를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경 얘기를 시작하더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언하고입니다. 증언하다, 증명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알지, 너희가 기다리고 있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라고 그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세상의 구세주이니까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마리알 문화에서 구약의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이스라엘 랍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핍박하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맞는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불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고 공부하여서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으로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말고는 더 이상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메시아 기독론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시다. 그러므로 이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동시에 온 인류의 구주다. 그러니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회당과 그리고 수많은 장소에서 외쳤던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짐 찾는 곳을 지나서 나가면 나가는 정문이 되고 바로 이제 대합실이 나타나지요. 저는 뭐 짐 찾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갔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나가는데 정면에 한 분이 십자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써 있고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사명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고는 그곳에 서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그 상황이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보면 이게 정석입니다. 첫 번째로는 듣는 이의 상황에 맞춥니다. 갔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과 구약을 잘 압니다.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구약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 내용으로 대화를 풀어가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선포합니다. 오늘 가져다 놔도 100점짜리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인간적인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과 나 사이의 상황이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구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었다면 구약 얘기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상황에 맞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시작하고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만 있는 자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 구원을 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상급이 커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새 안식일 이상을 걸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회당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번역에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문에는 어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부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경건한 헬라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 입교는 안 했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데살로니카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니아의 여인들은 굉장히 독립성이 강했고 그리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걸로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셌어요. 우리나라 여인들처럼. 그런데 그런 귀부인들도 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권함을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됐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기독교인 공동체의 하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상황에 맞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일부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1번 태평성대를 이루다, 2번 박해를 받다. 어떤 걸까요? 이상하다.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시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저자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70년 만에 주류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흩어져서 헬라가 지배할 때, 로마가 지배할 때 지중해 연안 전 도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낯설은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불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의 구약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의 경우 귀부인들이, 유력자의 부인들이 회당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가는데 이 여인들이 방패막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들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유대인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못 전하게 해야겠다라는 게 그들의 억지 잘못된 사명입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머물렀던 곳으로 여겨지는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야손.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도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낯설을 겁니다.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당에서 회심한 유대인일 걸로 봅니다. 그런데 회심하자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바울 일행이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우리 집에 기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야손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거기로 쳐들어왔고 야손은 이걸 알고 바울 이름을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하고 그들을 야손이 맞이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어떤 해코제를 당할지 모릅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압니다. 그런데 야손이 바울 대신 그 일을 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손과 몇 명의 성도들을 그들은 끌고 읍장에게로 데려갑니다. 읍장은 우리 읍장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단어가 헬라어 폴리타르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행정관리를 뜻합니다. 당시 데살로니카는 5명에서 6명가량의 폴리타르크가 공동으로 그 도시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고요, 재판도 하고요, 이런 것들하는 관리들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발 내용이 허무맹랑합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지금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쑤셔 다니면서 도시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들어왔다. 그런 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우리 동네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관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의 평화를 해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게다가 더 허무맹랑한 건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들이 가이사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건 반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임금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실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지금 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가 그리스입니다. 헬라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의 속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헬라 지역,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지역에서 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불렀냐면 실루스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를 황제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황제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관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메시아로 믿든 자기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를 해친다, 다른 황제를 섬긴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데살로니카의 행정관들은 지혜로웠습니다.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좀 우매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거는 빈약하고 고발당한 당사자인 사도바울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야손에게 그러면 네가 그들을 우리 도시에서 떠나는 것을 책임져라. 그리고 보석금을 내라. 그러자 야손이 그들에게 보석금을 내고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 일행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데살로니카에서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은 계속돼요. 여전히 박해는 계속돼요. 그래서 억울하게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기도 그렇고 빌립보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런 고난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울 일행이 그 도시에서 얼마를 더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게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사실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방문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더러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억울한 고난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빨리 바쁘게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도시들을 방문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도시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도시는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카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카에서 한 64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가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 가서 지금 얼마나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믿고 있는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있으니까 바울은 니들이 나와 똑같다, 내가 예수를 핍박할 때 나와 똑같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사명이 바울에게는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이는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사도행전은 베레아 회당의 사람들과 데살로니카 회당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더 고상했다라는 뜻이고 전에 우리 번역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부 반응 없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적으로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은 이것이 그렇게 간절하게 받은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진짠가 하여,
이게 진리인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의지적인 건 빼놓고 정적인 거와 지적인 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에 관계된 책을 읽을 때 무조건 믿어지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은혜예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믿어지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잘 안 믿어지면 궁금증이 생기면 오늘 좀 이상한데?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것이 진짠가? 이것이 진리인가? 깊이 상고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성경도 더 읽어야 되고 다른 책도 읽어야 되고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믿음 좋은 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그거 궁금한데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히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바쁘니까 부목사님들한테. 저는 바빠요. 부목사님들 물어보면 아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래도 이건 안 풀린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었고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러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번 태평성대, 2번 박해. 이제 쉽죠? 또 박해가 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에요. 중심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카에서 열심히 있는 이 나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어디로 가게 하면 아덴으로 가게 해요. 그곳이 바로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유명한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바울이 어디 어디 가야겠다 계획도 안 세웠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아데르로 갔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놓고 거기서 좀 더 교회를 좀 돌봐라 그러면서 본인은 아덴으로 가고 나중에 아덴과 고린도에서 이들과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들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낯선 도시들을 찾아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만 했고 어떤 때는 정말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취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고마워하며 다음 지역으로 가고 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요? 우리도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시간과 달들을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따라오는데 중학생이 되고 특별히 중2,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2가 되면 이제 교회를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봉사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 시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시간을 맞추고 그러는 부모들도 많고 그런 고민을 제게 털어놓는 우리 젊은 오빠, 엄마, 아빠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놈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아이 위해서 노력하고 뭐 때로는 뭐 사달라는 거 사주고 막 이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걔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면서 끝까지 복음을 제시하고 노력하라고. 그래서 힘을 얻는 우리 젊은 부모들이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아니 그 영혼 구원받는 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이게 왜 안 될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때가 있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안 돼도, 계속 실패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전도뿐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뭐 그게 어떤 거든지, 뭐 질병이든, 뭐 자녀든, 가족이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의 열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시간이 연속되더라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또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라고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이 돌아설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맡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봐주십시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난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나에게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열심으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영혼 구원하시고 그 문제 해결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에게 배워야 될 성경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이게 헌신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과가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날이 옵니다. 믿고 이 길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박해했고 매맞았고 옥에 갇혔고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결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눈물, 그 땀, 그 피가 흘러흘러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분명한 복음의 역사 속에 서 있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하는 노력들이 아무리 고난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응답이 더뎌진다고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땀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헌신의 열매가 맺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사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